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대리에 관한 기출문제를 풀어볼고요. 오늘 목표는 민법총칙에 나오는 기출문제를 다 풀어보려고 합니다. 333페이지죠. 일단 대리의 개념부터 설명해보면, 대리인이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요.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대리인이라고 한다. 그죠? 따라 대리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남을 위해서 일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 따라 대리인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대리인이 의사 무능력자면 대리인이 한 대리행위는 뭐가 되죠?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우리 민법 117조는 특별 규정을 둬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의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요. 이거 항상 구별할 것은 뭐냐면 사자죠. 본인이 의사를 결정하고요. 이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타인에게 전달해 주거나 표시해 주는 사람을 우리가 뭐죠? 사자라고 하죠. 따라서 사자가 아니라 대리인에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스로 뭘 하고 있어야 되죠? 의사를 결정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사자는 의사결정하지 않아요. 의사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죠. 따라서 사자는 의사능력 같은 거 가질 필요가 없다.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럼 1번 문제 볼게요. 갑은 만 5세 된 아들 X에게 1만 원권 지폐 한 장과 쪽지를 주며 을에게 가서 담배 한 포를 사오라고 시켰다. X는 을에게 가서 담배 주세요하며 쪽지와 지폐를 주었고, 을은 쪽지에 적혀 있는 담배를 비닐봉투에 넣어 X에게 주었다. 아마 와이프한테 걸리면 뒤지기 혼나겠죠, 그죠? 이번에 그 뭐죠? 그 자가격리하다가 그 나왔다 걸려서 처벌받게 된 사람, 담배 사러 나왔다 걸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제가 흡연인이라서 이해가 돼요. 이경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자, 여기서 요 5세 된 아들 X는 사자죠. 그죠? 사자. 그럼 얘는 사자니까 뭐가 없어요? 의사 능력이 필요 없어요. 물론 닷새 먹었다면 물론 뭐죠? 의사 무능력자죠. 따라서 의사 무능력자라 하더라도 사자이기 때문에 법률에게는 뭐 하냐면 유효하거든요. 따라서 4번이 답이 돼요. 계약 당사자는 갑과 을이며, 다시 말하면 담배 산 사람은 갑이며, 따라서 계약은 뭐죠? 유효하다. 이게 답인 거예요. 나머지 문들. 1번 의사 무능력자이므로 계약은 성립될 수 없다. X 사자는 의사 능력자일 필요가 없죠. 2번 계약은 성립하지만 X가 의사무능력자이므로 무효이다. X 사자는 의사능력자일 필요가 없죠. 3번 계약은 성립하지만 X가 미성년자이므로 취소할 수 있다. X 사자는 의사능력자일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무엇도 행위능력도 필요 없다는 걸 포함하게 되는 거죠. 가끔 5번을 답이라고 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면 안 되죠.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 중에서도 뭐가 되냐면 단속규정이에요. 따라서 하다 걸리면 뭘 해요? 처벌은 하지만 행위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에요? 무효인 것은 아니거든요. 5번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가 관계없이 그리 강행복귀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으므로 계약은 무효이다. X 대표적인 단속규정이기 때문에 처벌은 하지만 행위 자체는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그다음 넘기죠. 2번입니다. 자, 이건 이제 뭐냐 하면 대리인이 수인 여러 명이에요. 그러면 원칙이 뭐냐 하면 각자 대리죠. 각자가 대리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만약에 대리인이 여러 명이고요, 민법 규정이나 수권 행위로서 공동으로 하라는 제한이 붙으면 이때는 뭐가 되죠? 공동 대리가 되고요. 요 공동으로 하라는 제안인데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위반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무권 대리가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첫째, 무엇을 공동으로 하느냐?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는 거다. 왜냐하면 타인은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니까. 따라서 수동 대리의 경우에는 굳이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수동대리는 누가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상대방 측에서. 대리인이 의사결정할 일이 없으니까 수동대리는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고요. 마지막으로 공동대리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친권자다요. 자, 어머니도 뭐예요? 친권자. 아버지도 뭐예요? 친권자. 미성년자인 아들에 대한 의사결정은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친권자가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죠? 공동대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2번. 자, 미성년자 가배부을은 정소의 토지가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배우장 병 가배모죠. 아무런 상의 없이 단독으로 갑을 대리하여 그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정가 체결하였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공동대리 제한을 위반한 거죠. 지금 보시면 친권자 가장 대표적인 뭐예요? 공동대리이기 때문에 이 토지를 매수할지 말지에 대해서 갑과 병이 어떻게 해요? 함께 의사를 결정해야 되는데 아무런 상의 없었다. 여기서 공동대리 제한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건 뭐가 되는 거죠? 무권대리가 되는 거죠. 계속 보시면 그러나 곧 그 정보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1번. 갑의 재산적 법률행위에 대하여 을과 병은 법률상 당연히 대리권이 있고 친권자죠. 이들은 갑의 공동대리인이 된다. 오, 맞는 집니까?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친권자가 공동대리다. 이걸 딱 떠오르면은 문제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공부하시면서 캐치를 안 하시니까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2번. 을의 대리행위인 위 토지 매수 계약은 무권 대리행위다. 왜요? 공동대리 제한을 위반했으니까요. 3번. 정은 갑에게 추인여 박답을 체구할 수 있다. 왜요?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갑 본인에게 뭐 할 수 있죠? 체구할 수가 있죠. 4번. 을은 정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X. 자,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X 답은 뭐죠? 4번인 거죠. 5번. 사례와 달리 을이 단독 대리 행위에 관하여 병이 사전에 양해를 하였다면 을의 대리 행위는 적법한 대리 행위 된다. 정이 사전에 양해했다는 말은 함께 부부가 뭐 했다는 거죠? 의사를 결정했다는 얘기니까 그럼 뭐죠? 아무런 흠이 없는 뭐가 되죠? 유권 대리가 되겠죠. 그다음 3번은 복대리입니다.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대리인인데 이 대리인이 병이라는 사람을 또다시 선임을 했는데 이 병이 만약에 갑 본인을 대리한다면 이 사람은 우리가 복대리인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을 우리가 복대리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병의 대리권은 을로부터 비롯됐으니까 을의 대리권보다 반드시 작아야 한다. 그죠? 병의 대리권은 을로부터 비롯됐으니까 을의 대리권이 소멸한다면 병의 대리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하게 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 복대리는 누가 선임했든지 간에 항상 뭐가 되냐면 이미 대리인이 되는데 이 대리는 이미 대리인일 수도 있고 법정 대리인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대리인이 이미 대리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복인권이 없는 거죠. 다만 본인으로부터 승낙을 얻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미 대리인도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능한데 선임할 때 잘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선임 감독에 대해서 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자, 항상 그러느냐? 아닐 수도 있다. 만약에 병을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뭐 했어요? 지명을 했다면 그때는 원칙적으로 책임지지 않고요. 요 병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을은 갑에게 뭘 부담하냐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요 대리인이 만약에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이라면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복임권이 있죠. 다만 선임 감독에 대해서는 책임이 강화돼가지고요. 이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항상 무과실 책임이냐? 아닙니다. 요 무과실 책임이
과실 책임으로 뭐가 될 수 있냐면 전환이 될 수 있어요. 언제냐면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죠. 이렇게 정리하면 이제 복대리도 뭐 하게 돼요?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럼 보자고요. 3번 변호사 갑은 고객 병으로부터 민사사건의 소송을 위임받아 위임대리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객이 누구죠? 병이에요. 본인이. 변호사는 누구죠? 갑이죠. 자, 이 사람은 임의대리인이겠습니까? 법정대리인이겠습니까? 임의대리인 아니에요. 고객 병으로부터 민사사건 소송을 위임받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굉장히 위임이 되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있어. 왠지 변호사 하면 또 세 보이니까 뭐 괜히 막 법정 대리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뭐 위임이 되려는 거예요. 그죠? 계속 보시면 그런데 다른 사건과 재판 기일이 겹쳐 병에 승낙을 받아 친구들을 복대리는 선임하에 이 사건을 변론케 왔다. 다음 중 맞는 거죠. 그럼 변호사는 위임이 되리는데 복인권이 없어요. 그죠? 근데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뭐예요? 가능하니까 병의 승낙을 얻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는 선임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죠? 갑을 병이 좀 바뀌었지만 1번 을은 갑의 대리인이다. 왜요?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누구를 대리하는 사람이죠?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X죠. 갑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 누구의 대리인입니까? 병의 대리인인 거죠. 이 갑을 병은 왜 바꿨을까요? 여러분들 헷갈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넘어가지 마세요. 그죠? 2번. 갑이 을을 복대리인을 선임함으로써 병을 위한 갑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X. 오히려 갑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뭐예요?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 거죠. 3번. 병이 갑과 위임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을은 병을 위해 적법하게 대리할 수 있다. X에. 자, 왜냐하면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죠. 그래서 위임 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갑의 대리권이 뭐가 됐다면요? 소멸됐다면 정의 대리권도 을의 대리권도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니까 소멸하지 않는다. 아, 대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4번 송대방 소송 상대방에 대하여 을과 갑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여기 맞아요. 자, 왜 그러냐면 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했다는 점에서는 특색이 있긴 하지만 어차피 누구를 대리하는 사람이죠? 본인을 대리. 따라서 권리와 의무는 같은 거예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가 같은 거라니? 권한이 같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대리권, 권한은 뭐예요? 작아야 돼. 그렇지만 권리와 의무는 같다. 왜 그러냐면 대리는 어차피 누구를 대리하는 사람이죠?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니까. 5번 병이 갑에 대하여 상대방과의 합의로 조정을 성립시킬 권한을 주지 않았더라도 을은 병을 위하여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다. X. 을의 대리권은 갑으로부터 비롯됐으므로 갑의 대리권보다 뭐 할 수 없어요? 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갑에게 뭐가 없어요? 조정권이 없다면 을에게도 뭐가 없어야 돼요? 조정권이 없어야 되니까 5번도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 4번입니다. 자, 묵권대리죠. 자, 정리해 볼게요. 묵권대리 중요하죠.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 을이 직고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다. 자, 묵권대리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에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떻게 을이 갑의 땅을 팔아먹었을까 문제예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을이 병에게 내 거야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팔아먹을 수가 있고요. 갑게 맞는데 내가 대리인이야.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하면서 팔아먹을 수가 있겠죠. 현명을 했는데 실제로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면 이건 뭐인 거예요? 유권 대리가 되고요.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는데 대리권이 없다면 뭐가 되는 거죠? 무권 대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묵권대리라는 것은 그냥 남의 땅을 팔아먹은 사람이 아니라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묵권대리. 여기서 계속해서 답을 만들고 있어요. 따라서 대리인이라고 뭘 해야 돼요? 현명을 해야 돼요. 만약에 직거처럼 해서 팔아먹었으면 이거 그냥 말 그대로 남의 물건 팔아먹은 거예요. 타인 소유물의
매매인 것이지 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무권 대리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무권 대리가 다시 둘로 나뉘죠. 협의,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와 그 다음에 표현 대리로 나뉜다. 일단 둘 다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대리로서 뭘 해야 돼요? 현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둘 다 무권 대리인데 뭐가 다르냐면 누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는지가 다른 거예요. 자, 을에게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경우를 우리가 협의 무권 대리라고 하고요. 을에게 대리권이 없는데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 대리가 뭐가 되는 거죠? 표현 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표현 대리란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 대리가 뭐라고요? 표현 대리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누가 책임을 지는지만 다른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둘 다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둘 다 본인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추인할 수 있는 거고 둘 다. 둘 다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둘 다 뭐 할 수 있어요? 최고할 수 있고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는 거죠?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요 협의 무권 대리에서 요 내용을 공부하는 이유는 무권 대리의 원칙적 형태가 뭐죠? 협의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부하는 둘 다 공통되는 거예요. 그죠?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추인하게 되면 무권 대리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유효가 된다. 소급표가 있는 거죠. 하나 두 번째, 추인의 상대방이죠. 누구한테 추인할 수 있느냐? 일단은 뭐죠? 무제한이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승계인이 있다면 승계인에게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한다. 이 정도만 좀 주의하십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은 최고할 수 있거든요. 물론 선의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최고할 수 있는데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그때는 뭐로 결정되죠?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확정이 된다. 또 상대방은 처리할 수 있는데 첫째 추인 전까지만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추인이 있다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처리할 수 없고요. 선의의 상대방만이 처리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뭐 하지 못하죠? 처리하지 못한다. 끝이죠. 그 다음에 무권대리입니다. 자, 무권대리는 책임을 지는데 책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행을 청구당하게 되고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 누가 선택합니까? 상대방이 선택하게 되고 또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상대방은 뭐 해야 되냐면 선의이고 무과실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유의하실 것은 이 무권 대리인에게 고의나 과실은 요구하지 않아요. 따라서 무권 대리인은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본인에게 상대방에게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반드시 뭐는 있어야 되냐면 행위 능력은 있어야 된다. 따라서 무권 대리인이 행위 능력자가 아니라면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없죠? 청구할 수가 없죠. 그 다음 표현들입니다. 자, 개념 뭐죠?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 대리가 뭐죠? 표현 대리다. 주의하실 것은 과실 상계할 수가 없다. 자, 요건을 갖춰서 본인이 책임을 진다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깎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예외적으로 특별히 뭘 져요? 책임을 지니까 책임질 만한 특별한 뭐가 필요해요? 사유가 필요하다. 첫째, 대리권 수여의 표시죠. 대리권을 주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를 했다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라고 하고요. 이 수여의 표시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다. 기억해 두시고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영업부장이다, 전무다, 상무다 같은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을 쓰는 것만으로도 뭐죠? 대리권 수요의 표시가 되고요. 적용 범위인데 이거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고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고요. 요건은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의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냐? 대리행위입니다. 대리행위를 할 때 선의고 무과실이어야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되는 거죠. 끝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권한을 넘은이죠.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었어요. 이게 뭐죠? 권한을 넘는 표현들인데,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되려면 권한,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는데 종류 불문. 뭐라도 상관이 없다. 그렇죠? 일상 가사 대리권이든 뭐든 상관이 없고요. 또 넘은 행위를 해야 되는데 종류 불문. 뭐라도 상관이 없다. 따라서 원래 가지고 있던 대리권과 실제 이루어진 행위가 이지적 행위여도 상관이 없고요. 여기다가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없다고 믿은 것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되는데 정당한 이유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은 뭐죠? 선의 무과실을 말하고요. 언제 선의 무과실이 됩니까? 대리 행위 시에 선의 무과실이 된다. 물론 요거는 임의 대리 법정들이 다 적용됩니다. 적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죠. 뭐 간단합니다. 대리권이 소멸됐고요. 대리권이 소멸된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만약에 선의고 무과실이라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 간단하죠? 이것도 임의 대리 법정들이 다 적용돼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조심하시는데 첫째는 표시된 것을 넘으면 뭐로 바뀌냐면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된다. 그다음에 소멸된 것을 넘으면 이제 뭐가 되죠?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표현들이가 성립되기 위해서 무권대리인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사자나 복대리인을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들이가 뭐가 돼요? 성립된다. 깜시하면 끝이에요.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무권대리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고 지엽적인 판례를 깨알같이 외우려고 하면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틀려요. 참 신기한 거는 너무 쉬운 건데도 불구하고 저는요 문제를 보면 도대체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예요? 왜 적게 버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좀 틀을 만드시면 되니까 무권 대리는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는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안 나와요. 기본적인 틀이 중요하니까 이 틀을 좀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 보죠. 4번이죠. 갑이 대리권 없이 을의 대리인으로서 상대방 병과 제 계약을 체결한 것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런 것들도 갑과 을이 바뀌어 있잖아요. 옆에다가 좀 메모 정도는 좀 하시는 게 좋아요. 본인이 누구예요? 을. 무권 대리인 누굽니까? 갑.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면은 헷갈리지 않거든요.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갑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병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배상을 책임을 부담한다. X죠.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 누가 선택합니까? 상대방. 따라서 무권대리인 자신이 선택한다. X가 되는 거죠. 2번 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된 을이 즉시 갑에게 추인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죠. 그죠? 근데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죠. 그 말이 뭐냐면 이건 거죠. 자, 원래는 철회는 추인 전까지만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추인이 있다면 더 이상 상대방은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철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추인을 상대방에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요? 무권들에게 추인했다면 상대방은 여전히 뭐 하는 것이 가능해요?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거든요. 따라서 을이 즉시 가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하였는데 그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이 상대방이 뭐예요? 선이죠.
갑에게 계약 철회를 통보했어요. 그러면 뭐가 유효한 겁니까? 철회가 유효한 거죠. 왜냐하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니까. 철회가 적법해요. 따라서 철회된 거예요. 따라서 갑이 병에게 을의 계약 추인 사실을 통지한 경우 병은 을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단 거죠. 왜? 이미 뭐가 됐으니까? 철회가 됐으니까. 4번 병이 을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추인 여부와 답을 최고화했는데 을이 그 기간 내에 지난 후에 병에게 추인 통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죠.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뭐 하지 않았어요? 바라지 않은 거죠. 지났잖아요. 그럼 뭐 한 거죠?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확정이 되는 거니까 병은 을에게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뭐한 것으로 확정이 됩니까? 거절한 것으로 확정이 되는 거죠. 4번. 을이 계약의 일부에 대해서 추인했어요. 이것도 시험 참 잘 나는데 하려면 다 해야 돼요.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느냐 무효입니다. 또 병경을 가한 추인도 하려면 어떻게 해요? 다 해야 되니까 상대방의 동의가 없느냐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따라서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병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 병의 동의가 있어야 추인의 효력이 발생한다. 4번은 맞는 지문이고 4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5번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갑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갑은 무권 대리인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X죠. 그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무권 대리인이 행위 무능력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5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뭐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나오죠. 자 1번과 같은 문제는 시험에 참 잘 내요. 일단 정리를 해보는데요. 대리인이 뭐 할 수 있는지는 깔끔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첫째, 매도에 관한 수권이 존재한다면 그 대리인은 의사를 결정할 사람이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대금 지급 기한을 뭐 해줄 수 있어요? 연기해 줄 수 있다. 다만 전부든 일부든 그 대금을 뭐 해줄 수는 없냐면 면제해 줄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118조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죠. 그렇죠? 이 사람은 뭐 할 수 있습니까?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첫째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계량행위에서 이용행위 속에 뭐가 포함되죠? 임대가 포함된다. 본인의 부동산을 뭐 할 수 있어요? 임대할 수 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위의 것하고 아래 것하고를 짬뽕으로 기억하신다는 게 문제예요. 자, 위의 거는 뭐예요? 매도에 관한 수권. 팔라고 뭘 줬어요? 대리권을 준 거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매매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대리권이 있지만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뭘 못한다는 얘기예요? 처분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간단하게 확실하게 구별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이거를 막 혼합해가지고 막 기억해 버리시면 문제 풀 때마다 뭐 할 수 있어요? 틀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꼭 둘로 어떻게 해요? 나눠서 정리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문제 풀 수 있어요. 1번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은 마지막에 볼게요. 2번 금전 소비 대차 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맞죠? 뭐 할 수 없습니까? 해제할 수가 없다. 3번.
매매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맞죠?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으면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 대금 뭐 할 수도 있어요? 수령할 수도 있죠. 4번 대리인이 수임된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맞죠? 자, 대리인이 어디나요? 수임이면 원칙이 뭐예요? 각자 대리인 거죠. 5번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맞죠?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냐는 대리인, 권한이 정해지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자, 이것도 좀 중요해요.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왜 이게 틀리냐면은 곱씹지 않아서 틀리는 거예요. 곱씹지 않아서. 자, 한번 살펴보세요.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했어요. 위반을 하면 무효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뭐가 되냐면 무권대리가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자기계약 특히 쌍방대리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입찰대리에 대해서 쌍방대리가 이루어졌다면 이때는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원칙은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무권대리지만 입찰대리에 대해 쌍방대리라면 아예 뭐가 되죠? 무효가 된다. 항상 정리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칙 예외를 자꾸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 풀 때 뭐 하잖아요? 혼란스럽지 않아요. 자,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기 때문에 위반하면 원칙이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다만 항상 금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다. 첫째,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가능하다. 두 번째, 등기 신청은 자기 계약 쌍방 대리가 뭐죠? 가능하고요. 세 번째, 단순한 채무 이행은 가능하다.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채무 이행인데도 제외되는 거. 여전히 자기 계약 쌍방 대리가 금지되는 것이 있는데 첫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채무 이행이라 하더라도 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다툼이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이행하는 경계, 채무 이행이지만 여전히 금지가 되고요.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대물 변제 여전히 뭐가 돼요? 금지가 되거든요. 이게 전부예요. 근데 여기서 채무 이행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를 곱씹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 대리인인데요. 을이 본인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갑이 뭐죠? 본인인데요. 을이 누구예요? 대리인이에요. 근데 이 대리인이 본인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채권이 있고요. 본인이 갑에게 뭐가 있냐면 채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채무가 이미 변제기도 도래했고 아무런 다툼도 없다면 을은 갑의 재산으로부터 뭐 받을 수 있어요? 변제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채무 이행은 자기 계약이 뭐예요? 가능하니까요. 이해되시죠? 그죠? 또 아니면 을이 대리인이고 병이 갑에 대해서 뭐예요? 채권자예요. 근데 이미 변제기가 도래했고 아무런 다툼도 없는 상태라면 대리는 갑의 재산으로 병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변제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채무 이행은 쌍방 대리가 뭐 하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죠? 1번.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그러면 대리인이 누굽니까? 아, 본인이 누굽니까? 채무자. 대리는 누굽니까? 채권자죠. 그러면 대리인이 본인의 재산으로부터 변제받는 것은 채무이행이죠? 자기계약이죠? 가능하잖아요. 따라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는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고 이유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뭐에 대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이행에 대해. 이것도 곱씹어 보셔가지고
아, 이게 좀 이상한데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그러면 되는데. 그냥 가능하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렇게 풀어서 버리면 그럴 리가 없지. 하면서 뭐죠? 틀리게 되는 거니까 조심하시고요. 답은 뭐죠? 1번. 2번. 법률행위의 대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이민일에는 원칙적으로 폭행권이 없다. 맞죠? 2번. 폭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X. 폭대리인은 누구를 대리하는 사람입니까? 본인을. 따라서 누구를 대리합니까? 본인을. 따라서 대리인을 대리한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고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3번.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왜요? 각자 대리가 뭐예요? 원칙이니까. 4번.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이라 할 수 있으니까 대리는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맞아요. 왜 맞는 거죠? 요거죠.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대리는 제한 능력자에도 뭐죠? 상관이 없다. 라는 말은 대리인이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대리 행위를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틀린 것은 몇 번이죠? 2번이죠. 3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 대리권의 소멸사유 지금 박스에 나와 있잖아요. 이제 꼭 암기하셔야 되겠죠? 첫째, 공통된 소멸사유입니다. 기억.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된다. 네 번.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대리인의 뭐죠? 파산이죠. 꼭 암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 2번. 이미 대리에서 특이한 소멸원인데 기억 보시면 원인된 법률과 함께 종료죠. 종료라는 말이 뭐예요? 끝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임무를 완수하면 이런 뜻이죠. 땅 사라고 했는데 이미 대리인이 땅 사면 이미 대리권은 뭐가 돼요? 소멸되고. 건물 사라는데 이미 대리인이 건물 사면 이미 대리권은 뭐가 돼요? 소멸된다.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미 대리는 어디 있어요? 취소할 수도 없고 해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 팔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땅 팔면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니까. 더 이상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땅 팔면 이미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니까 더 이상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해지할 수 없는 거. 따라서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해서는 땅 팔라는 수권 외에도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에 관한 별도의 뭐가 필요해요? 수권이 필요한 거고 해지에 관한 별도의 뭐가 필요해요? 수권이 필요한 거다. 자, 이미 대리는 시킨 일을 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된다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자꾸 생각을 안 하니까 이상하게 꼬이는 거예요. 그죠? 기억해 두시고. 따라서 틀린 것은 단만 번 될 것 같죠? 1번.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 4번 문제입니다.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그럼 일단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죠? 1번. 을이 한정후견계의 심판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대리권 소멸한다. X. 왜요? 한정후견계시가 아니라 성년후견계시 심판이 있어야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니까요. 답은 1번이죠. 2번. 을은 갑의 허락이 있으면 갑을 대리하여 자신의 엑스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게 뭐죠? 자기 계약이죠. 자기 계약 원칙적으로 뭐가 돼요? 금지가 되지만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허락이 있으면 뭐죠? 가능하니까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3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언제든지 을에 대해 수권 행위를 처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지금 한 거니까요. 4번. 갑의 수권 행위는 불요식 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맞거든요. 한 가지 이 책에 또 나왔는데 모든 의사표시는 예외 없이 묵시적으로 할 수 있어요. 모든 의사표시는 예외가 없어요. 우리 시험 범위에서. 그래서 이런 질문처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100% 뭘? 맞는 질문이고 묵시적으로는 못한다 그러면 뭐예요? X가 되는 거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 5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 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X토지 매매 계약에 대한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맞죠? 왜요?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매매 대금을 뭐 할 수도 있어요? 수령할 수도 있으니까요. 좀 쉽죠, 그죠? 넘기셔서 5분. 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X죠.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입니까? 본인. 따라서 대리행위라고 하죠. 할 때 본인의 이름을 뭘 해야 돼요? 현명을 해야 되니까 1번이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숙권행위로 권한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으니까 대리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사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는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복대리인도 어차피 누구를 대리하는 사람이죠?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니까 복대리인도 스스로 뭐 하는 사람이?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죠. 사자하고는 뭐죠?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4번, 대리인에 대하여 성년 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은 소멸하게 되고요. 5번, 대리인이 수인 여러 명인 때 법률이나 숙권행위로 다른 정의가 없으면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죠. 6번입니다. 갑에 대리인 을은 갑소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병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왜요? 이미 대리는 매매 대금을 뭐 할 수 있어요? 수령할 수가 있으니까요. 2번, 을이 병의 기망 행위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누가 기망했다고요? 대리인이. 자,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를 표시하고 법률행위라는 거 다 누구죠? 대리인이죠. 따라서 누구만 가지고 따집니까? 대리. 뭐만 빼고요? 궁박만 빼고. 궁박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누구만 가지고 따집니까? 대리인만 가지고 따진다. 따라서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도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니까 을이 병의 기망행위로 아니구나. 사기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도 물론 뭐죠?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대리인이 사기 당했다면 누가 취소합니까? 본인이 취소하는 거죠. 그죠? 다시 한 번요. 자,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를 표시하고 법률행위라는 거 다 누구죠? 대리인이다. 따라서 사기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누가 따집니까? 대리인. 조심할 것은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뭐가 없어요? 취소권이 없죠. 그럼 결과적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취소할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 누가 취소하는 거죠? 본인이 취소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다시 해볼게요. 을이 병의 기망행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은 본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3번, 을이 매매계약 시에 갑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갑의 인장을 날인했어요. 자, 이건 뭐냐면 현명입니다. 이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현명의 방식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이 없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본인을 사칭하고 본인을 가장하는 것이 현명이냐, 이거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만약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면 유효한 현명이 되고요. 만약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뭐가 있냐면 현명이 아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요 지분처럼 본인의 이름만을 적었다, 본인을 사칭했다, 본인을 가장했다는 말이 나오면 다시 한번 이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 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갑의 대리인 을은 이렇게 나와있죠. 문제에서. 그러면 을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리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본인의 이름만을 쓰고 본인을 가장한 것도 뭐가 되죠? 유효한 현명이 되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을이 매매 계약서에 갑의 이름을 기재하고 갑의 인적을 날인한 때에도 유효한 대리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다시 한번요. 자, 3번과 같은 질문이 나오면 무조건 맞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판례를 이해하고 문제 풀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4번.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사 표시는 자기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5번이죠. 만일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갑은 을이 제한 능력이자임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죠. 여기서 대리는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대리는 행위무능력자라 하더라도 제한 능력을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좀 쉴 건데 이거 지우지 마십시오. 계속 넘어가야 되니까요.